안녕하세요. 연말 연시여서 많이 안 오셨네, 그죠?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올해 마지막 수업이고, 대망의 2014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오늘 교재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에 이 치소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치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치소. 일단 치소가 뭐냐?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뭐죠? 치소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치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지금은 유효하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유동적 유효다.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냐 유효냐, 일단은 뭐죠?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죠? 유동적 무효다, 이런 얘기고요. 취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정리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취소 사유인데, 자,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어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 사유는 총 네 가지 사유가 있고요. 요 네 가지 사유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 주의하실 건 우리가 계약법 해지할 때 배웠는데 약정 취소 사유라는 것은 뭐 할 수 없죠? 존재할 수가 없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 요 네 가지 사유만으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호되지 않고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선의의 제3자가 뭐가 되죠?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사유 중에서 세 가지 사유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고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의 경우만 취소가 된 경우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할 것이 뭐냐면 취소권자예요.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요 문제인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무효를 공부하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건 안 배웠어요. 그죠? 왜냐하면 무효는 누구나 다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권자를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따라서 취소권자는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첫째,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의 취소에 대해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또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착오를 일으킨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요세 사람을 뭉텅그려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취소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들의 대리인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 있죠. 법정 대리인 하면 누가 떠올리죠? 친권자나 후견인이 떠오르고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권행위의 일을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진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그랬죠. 그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미 대리는 원인 된 법률 관계가 종료가 되면 시킨이라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따라서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요. 별도의 특별한 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들의 승계인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사기당한 사람도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당한 사람으로부터 승계한 사람, 매수인과 같은 특별 승계인 물론 취소할 수 있고요.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이들이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취소의 상대방도 기억해 두시는데 취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가 누가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해가지고 취소권자와 그 상대방을 찾는 문제를 잘 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취소권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말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니까 얘는 뭐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했을 때 취소의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것은 따질 필요 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고요. 그러면 한반 정도 빨리 뭐죠?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왜 했냐면 병이란 놈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고요.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해서 현재 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이 아니라 정이고요. 또 갑도 요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에게 토지를 양도해서 현재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다. 그래서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는 여기서 갑과 무가 취소권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갑은 사기를 당한 사람, 하자 있는 의사표시자니까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무는 갑으로부터 토지를 승계한 누구기 때문에? 승계인이기 때문에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갑 또는 무가 취소하는데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지금 뭘 취소하려고 하냐면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요걸 취소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지상권 설정 계약의 상대방인 누구에게? 을에게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갑 또는 무가 누구한테요? 을에게 취소한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취소의 효과예요.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물론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그것을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제한능력자에 대해서만은 제한이 있어요. 제한능력자는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뭐 하면 되죠? 반환하면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제한 능력자 할 때도 했죠. 그죠? 다시 한번요. 취소하게 되면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이행하기 전이면 물론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지만 만약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입니다. 물론 가능하고요.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말이죠. 아까 우리가 취소가 뭐냐? 지금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서 유동적 유효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추인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할수 없게 돼요? 취소할 수 없게 된다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이 추인과 관련돼서 주의할 것은 추인권자가 문제죠.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 민법은 취소권자가 추인도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있어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데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니까 능력자가 된 후에야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또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착오를 일으킨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데 원인이 종료된 후에야 추인할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그때 비로소 뭐할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때 추인한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난 후 더럽고 치사하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한다고 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하다 그러면 X자.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는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능력자가 된 후에야 추인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는 뭐는 못하는 거예요? 추인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추인권자이긴 하지만 반드시 뭐 하는 것은 아니요? 동일한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추인도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묵시적 추인을 특별히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해요. 물론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뭐냐?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죠? 법정 추인이다라고 크게 기억하세요. 이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걸 별별로 외우시면 또 틀려요. 그래서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법정 추인이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 상태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말 없이 이행한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이행과 관련된 행위라면 취소하지 않겠다.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취소를 하게 되면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것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만약에 팔아먹는다면, 양도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놈은 돌려줄 마음이 없구나.
다시 말하면 뭐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수할 마음이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이행과 관련된 행위라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곳은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주인, 묵시적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다시인데이행을 청구하는것이법정 주인이 되려면요. 또권리를 양도하는것이 법정 주인이 되려면요거는 취속권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아무리이행을청구하고상대방이권리를양도하는것은뭐가아니죠?주인이아닌거죠.자,사기당한제가사기당한지를알면서도이행을청구한다면취소하지않겠다는뜻에뭐가되겠어요?주인이되겠지만사기친놈이저한테빨리돈달라고이행을청구하는것은뭐가아니에요?주인이아닌거죠.사기를당한제가취득한권리를양도하는것이뭐가되겠어요?주인이되겠지만사기친놈이저한테뺏은물건을팔아먹는것은뭐가아니에요?주인이아닌거죠.그래서보통시험문제가여기서나오는거예요.답이여기서나온거죠.자,이행을청구하고권리를양도하는것이뭐가되려면요?주인이되려면누가해야돼요?취속권자가해야된다.상대방이이행을청구하고상대방이취득한권리를양도하는것은뭐가아니죠?주인이아니다.까지기억하시면되겠죠.그다음마지막으로는다섯번째,행사기간에제한이있어요.두가지인데요.좀이따다시한번볼건데,법률행위를한시점을기준으로하면법률행위시부터는10년입니다.또추인이가능한날,추인은언제할수있죠?원인이종료돼야할수있잖아요.원인이종료된시점을기준으로하면3년입니다.따라서둘중에하나라도기간이더지나게되면더이상뭐할수없어요?취소할수없고요행사기간의법적성질에대해서우리판례는소멸시효가아니라제척기간으로이해하고있다는기억해두시고요제척기간이뭔지소멸시효가뭔지는좀이따가우리가오늘의하이라이트죠.자세히봐야됩니다.이게취소의전부예요.자,그럼교재를보자고요.뭐다했습니다.교재275페이지부터이제뭐가나와요?취속권해가지고1번취속권자 1. 제한능력자취소할수있고착오로인하거나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를한자뭐할수있어요?취소할수있고넘기셔서3번대리인도취소할수있고다만주의하실것은이미대리는본인으로부터특별수권이있어야하지만뭐할수있어요?취소할수있고특정승계인과포괄승계인도뭐할수있습니까?취소할수있어요.그다음에취소의방법에대해서제가설명안드렸는데왜그러냐면말로하든문서로하든어떤방법이든제한이없어요.다만우측에보시면재판상으로만하여야하는경우재판을통해서만취소할수있는경우가나와있는데한가지만기억하시면돼요.예컨대보시면사해행위의취소요거만요.나머지것들은뭐가아니에요?시험범위가아니거든요.그래서우리는원래취소는말로하든문서로하든어떤방법이든상관이없는데사해행위의취소만은무엇을통해서요?재판을통해서만해야된다는거하나만기억해두시면되겠죠.그다음박스밑에3번취소의상대방누구한테하느냐?원래의법률행위상대방에게한다.끝이고요. 3번취소의효과에가지고넘겨보시면1번법률행위가소급적으로뭐가돼요?무효가된다. 2번취소효과가미치는범위는특별한의미는없고요. 3번취소효과의절대성과상대성은요겁니다.제한능력을이유로취소하는경우에는제3자를전혀보호하지않으니까요거는뭐예요?절대적취소인것이고착오,사기,강박에의한취소는선의제3자를보호하는거니까요거는뭐죠?상대적취소다이런말이고4번부당이득으로서뭘해야돼요?반환을해야되는데나번에서무능력자,제한능력자는전부를반환하는것이아니라어느범위내에서요?현존하는이익범위내에서만반환하면되고요.우측에4번에가지고일부취소가나와있는데저번째도일부무효와똑같아요.그래서일부를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요? 전부가 무효가 돼요.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취소도 뭐한 거죠? 가능한 거거든요.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예제 문제. 법률 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맞죠? 왜요? 취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형성권이죠. 2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X죠. 왜요? 취소한 때부터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소급해서 무효입니다.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해야 되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한테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이 상대방이 뭐라고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고요. 그다음 5번.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뭐가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넘겨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의 취소권의 폭입니다.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고 이번 추인의 요건에서 1번 추인권자,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 있는데 2번 언제 하느냐?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라면 능력자가 된 후에야 추인할 수 있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 되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서 해야 되고요. 4번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효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고요.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추인하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근데 법정 추인해가지고 6가지 사유가 있지만 넘겨보시면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뭐라고요? 요거죠. 이행의 청구와 권리 양도는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83페이지 보시면 법정 추인의 효력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소멸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설명이 나오는데 간단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고요. 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라고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교재 292페이지로 갑니다. 29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일단 부관이란 말이 뭔지부터 생각해보면 부속약관 해가지고 부자하고 관자가 따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약관 특약을 우리가 뭐죠? 부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관이요 원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조건과 기한과 부담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부담은 부담부 증여 이럴 때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여라는 법률행위라면 특별히 부담을 부속시키니까 이 부담도 뭐예요? 부속특약, 부속약관 뭐가 되는 거죠? 부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만 배우냐면 조건과 기한만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은 시험범위가 아니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를 하면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약, 약관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종류는 뭐죠? 조건, 기한, 부담 세 가지가 있다까지만 기억하시고요. 뭘 중심으로 해요? 조건과 기한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조금만 내용을 볼게요.
조건과 기한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하면 이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이걸 뭐죠? 기한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요.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죠. 따라서 장래 발생이 확실하니까 이건 뭐겠어요? 기한이겠죠. 근데 이것만 기한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반드시 뒤지겠죠. 예외 없이 죽겠죠. 따라서 이것도 장래 발생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한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12월 30일이라는 날짜가 기한인 이유는 장래 발생이 뭐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인 거예요.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기한이죠.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 오겠어요? 비가 올 테니까요. 장래 발생이 뭐죠? 확실하니까요. 조건이죠. 왜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첫눈 내리는 날 대전역 앞에서 만나자.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기한이죠.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요? 첫눈이 올 테니까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뭐예요? 조건. 확실한 것은 뭐예요? 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종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럼 교재를 볼게요. 자, 의 나와 있고요. 2번 성질해 가지고 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중요한데. 자, 지금 보시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죠.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에 관한 문제라고요? 효력, 효과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나 기한이나 다 뭐에 관한 문제예요? 효력에 관한 문제지 뭐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성립에 관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 약점의 감초처럼 잘 내고요. 잘 틀리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좌측에 나번 법률행위에 붙이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우측에 답은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과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면서 나중에 뭔가를 또 붙였다면 그것은 별개의 법률행위지 뭐는 아니요 부과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라번 조건 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장래 미래의 사실이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과거의 사실인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조건도 될 수 없고 기한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장래의 사실, 미래의 사실이어야 되고요. 4번,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의사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조건 같은 것은 뭐가 아니에요? 조건도 아니고 기한도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조건. 의의는 뭐라고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예요? 조건이다. 그 다음 2번 조건의 종류에가 정지조건, 해제조건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잖아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정지 조건이란 장래,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라는 말은 현재 효과가 없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 현재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뭐예요? 정지 조건이란 얘기인 거죠. 해지 조건은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잖아요. 그 말이 뭐냐?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죠.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수험생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 1억을 주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1억을 주는 것은 현재 일이 아니라 뭐죠? 미래 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하다 보면은 나중 가다가 헷갈리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따지는 것은 뭘 가지고요? 현재를 기준으로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는 말은 현재 지금 당장은 안 주겠다는 뜻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억을 주면서요, 열심히 공부해. 너 나중에 불합격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또 수험생분들이 불합격하면 반환하니까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뭐로 바꾸셔야 돼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당장은 현재는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1억을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1억 주면서, 야, 내가 주는데 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돼. 라는 말은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주겠다는 뜻이니까, 현재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뭘 가지고요? 현재를 기준으로 따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고,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것은 뭐예요? 해제 조건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핵심 판례에서 약혼 예물의 수수예요. 자, 이런 얘기죠. 약혼하면서 남친이 여친에게 다이아 반지를 줬어요. 근데 결혼 안 하면 그것을 뭐 하기로 했어요? 돌려받기로 했어요. 돌려주는 거겠죠? 결혼 안 하면,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뭐겠다는 뜻이에요? 반지를 주겠다는 뜻이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인 거죠. 따라서 현재 약혼 반지를 줄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여자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뭐죠? 해제 조건이라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안 내지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조건 성취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만약에 당사자 의사에서, 다시 할게요. 조건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된다면, 좌우할 수 있다면, 이걸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할 수 없으면, 이걸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해요. 요 수의 조건을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순수 수의 조건과 단순 수의 조건으로 나뉘어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순수 소유 조건이란 뭐냐면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수의 당사자 의사만 있는 조건을 우리가 뭐죠? 순수 소유 조건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야, 내가 마음 내키면 너한테 10억 줄게. 아무것도 없죠? 그 사람 뭐만 있는 거예요? 의사만 있는 거잖아요. 기분 좋으면 내가 너한테 30억 줄게. 이런 거 다 뭐예요? 순수 수의 조건이죠.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입증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강제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제 친구 저한테 야, 엄마. 내가 엄마 기분 좋으면 내가 너한테 30억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럼 저는 강의 안 합니다. 왜? 이놈 쫓아다녀야죠. 왜요? 이놈이 기분 좀 얼마 준다 그랬어요? 30억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쫄쫄쫄 쫓아다녔더니 이놈이 막 웃고 있어요. 그래서 야, 기분 좋구나. 약속대로 30억. 그랬더니 이놈이 기분 들었거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판사 물어보겠죠. 당신 기분 나빠 좋아. 그러면 기분 더럽습니다. 그럼 뭐예요? 땡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분이 좋은지 아 나쁜지는 뭐 할 수 없어요? 입증할 수도 없고 그것을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강제할 수도 없는 거니까 기분 좋으면 30억을 주겠다는 것은 뭐예요? 무효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 친구에게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요. 순수 수의 조건이라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는 조건을 말하고요. 강제할 수 없다. 그 효과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근데 단순 수의 조건은 뭐냐면 단순하게 조건 성취 여부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뭐예요? 단순 수의 조건이에요. 그럼 단순하게 조건 성취 여부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은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로 여행하면 너한테 꿀단지를 사다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여행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고 당사자 마음인데 이것은 제주도로 여행하면 입증할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강제할 수 있으니까 단순 수의 조건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뭐 스위스로 여행하면 시계를 사주겠다. 스위스로 여행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지 마음이긴 하지만 여행 가게 되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뭐가 남아요? 증거가 남는 거잖아요. 입증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단순 수의 조건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예요. 그 다음에 비수의 조건이 다시 둘러나네요. 우송 조건과 혼송 조건으로 나뉘고요. 우송 조건은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는데 자연현상은 우송 조건이겠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좌우할 수가 없으니까 비수의 조건이고 뭐인 거예요? 우송 조건인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이 뭐냐면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우송 조건이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것,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비수의 조건, 우송 조건이라는 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당사자 의사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비수의 조건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병헌하고 누구하고 사귀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누구죠? 이병헌하고 사귀는 아가씨. 모르겠어요? 아유, 저보다 더 모르겠어요. 아, 누구지? 갑자기 막 생각나네. 이민정이죠. 결혼은 안 했어요, 아직이야. 그죠? 비하고 김태하고는 결혼했고, 이병헌하고, 결혼했구나. 아, 결혼했네, 그죠? 죄송합니다. 혼인했어요, 그죠? 비하고 김태하고 결혼했나요? 안 했죠, 그죠? 이걸로 할게요, 그죠? 둘은 결혼 안 했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오랜만에 비가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하고 TV 보다가 야 근데 김태희하고 둘이 결혼할까 그랬더니 제 친구가 결혼 안 한대요. 내기하자 그랬어요. 비하고 김태희하고 혼인하면 우리 10만 원빵 하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우선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은 누구하고 한 거예요? 제 친구하고 제가 계약했죠. 그렇지만 결혼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비 마음이고 김태희 마음이지. 계약의 당사자인 제 친구하고 저하고는 뭐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당사자가 아닌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우선 조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 혼성 조건이 돼요. 혼성 조건이란 말은 뭐냐면 수의 조건적 측면하고 우성 조건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뭐죠? 혼성 조건인 거예요. 자, 김태희가 TV 나오는데 제 친구가 김태희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야, 인마, 너는 김태희 발바닥에 때만도 못해, 자식아, 인마. 너가 김태희와 혼인하면 엉아가 너한테 3천억 줄게, 자식아. 라고 얘기했다면 이것은 뭐예요? 혼성 조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김태희와 혼인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이죠. 너는 누구예요? 계약 당사자니까. 이건 뭐죠? 수의 조건적 측면이고요. 김태희가 결혼해 줄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김태희의 마음이죠. 이거는 뭐죠?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우성 조건적 측면이죠. 굳이 얘가 뭐가 나와 있어요? 내가 갑과 뭐 혼인함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라는 사람이 의사는 뭐죠? 당사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예요? 수의 조건 측면. 갑이 결혼해 줄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요? 갑 마음이고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우성 조건 측면이죠. 따라서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서 뭐죠? 혼성 조건이고요. 둘다 뭐예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은 뭐만 무효인 거예요? 순수 수의 조건만 무효. 그래서 물론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이게 많이 나오겠죠. 그죠? 지문에서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순수 수의 조건은 뭐죠? 무효다. 그럼 맞는데 만약에 순수 수의 조건은 유효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296페이지까지 상단까지 나와 있죠. 그죠? 그다음 296페이지 오시면 이제 양그라스 3번에서 뭐가 나와요? 가장 조건. 자, 박스 밑에 이제 의가 나와 있는데 가장 조건이란 말은 뭐냐면 외형상 겉보기에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이 뭐예요? 가장 조건이에요. 자, 갑은 법정 조건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가장 조건이에요. 왜요? 아까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부과된 것만이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법정 조건은 뭐는 아니에요? 조건은 아닌 거예요. 나번 불법 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이걸 왜 전화했어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 해요? 전체가 상무효다. 우측에 답은 기성조건. 기자가 이게요. 임의 기자예요. 옛날에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는 양복을 맞춰 입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 백화점 같은 데서 이렇게 양복 사면 뭘 산다 그랬어요? 기성복을 산다 그랬죠. 기성복이란 말이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옷. 그럼 기성 조건이 뭐예요? 이미 성취된 조건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라번 해가지고 불능 조건 뭐가 돼요? 불가능한 조건인 거잖아요. 자, 근데 일단 내용을 보는데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은 가장 조건이죠. 그러면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은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왜 조건이 아니에요?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은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왜 조건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조건이란 뭐냐?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예요? 조건이에요. 기성 조건이란 이미 조건이 뭐가 됐어요? 성취가 된 거죠.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조건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가 돼? 가장 조건이죠. 또 불능 조건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확정된 거죠. 따라서 이것도 뭐 하잖아요?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가장 조건이에요. 최근에 잘 내요. 그래서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인 거예요. 불능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성 조건, 불능 조건도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뭐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셔야 돼요. 두 달 동안 우리가 민법 수업 들으시면서 이 책 다 했잖아요. 그죠? 다 하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세요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 글자를 따라고 말씀드리는데 죽어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 기, 정, 조, 기, 해, 무. 불, 정, 무, 불, 해, 조.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자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헷갈려서 그래요. 기, 정, 조. 무슨 말이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뭐가 되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줄여가지고 뭐죠? 기정조. 기해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해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식이 있어요. 엠마, 너 이번에 주택 관련 시험에 합격하면 엉아가 너한테 1억 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짜자 엠마, 나 작년에 합격했을 짜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미 합격했으니까 뭐죠? 기성 조건이죠. 그러면 합격하면 1억 주겠다는 말은 지금 안 주겠다는 말이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죠? 어떻게 해요? 기, 정, 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합격하면이라는 조건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1억을 주겠다는 것만 남으니까 당장 무엇을요? 1억을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고 기정조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죠. 1억을 증여하면서 야 주면서 야마 너 열심히 공부해. 너 이번에 불합격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이런 얘기죠. 자 1억 끌어놓고 엄마 내가 너 1억 주는데 떨어지면 돌려줘야 돼 라고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떨어졌어 이런단 말이죠.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왜요? 줘봤자 뭐죠? 돌려봐야 되니까. 따라서 기성 조건, 해제 조건이면 뭐죠? 무효다.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1억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해 뭐 이해가 안 돼요? 뭐 이해 못 해도 돼요. 기정조, 기해 뭐 이 여섯 글자만 꼭 외우시고요. 불정무 불해조는 뭐냐? 이거죠. 불능 조건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해서 뭐죠?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니까 뭐예요? 불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1억을 이런 거죠. 너 2015년도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떨어진 친구가 뭐 할 수는 없어요? 합격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능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줄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따라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은 뭐죠? 무효라는 말은 1억 줄 일이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불합 1억을 주면서 너 불합격하면 반환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야, 너 주는데 너 떨어지면 돌려줘야 돼. 이랬더니 나 어제 붙었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붙은 친구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불합격하면 반환한다는 거,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뭐가 돼요? 조건 없는 법률이 되고 1억 줘야 되는 것이고 1억을 뭐 할 일이 없어요? 돌려받을 일이 없다는 의미에서 뭐가 되는 거죠? 조건 없는 법률이 되는 거죠. 괜히 설명드렸나요? 그러면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외우자고요. 기, 정, 조, 기, 해, 무, 불, 정, 무, 불, 해, 조. 많이 외우시면 됩니다. 문제는 연습만 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이 나와있죠. 1번 공익상의 불허용. 일단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못 붙여요. 그죠? 그 다음에 어음수표 행위도 거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2번 사익상의 불허용은 단독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넘겨보시면 예외는 알 수 있겠죠. 예외는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으면 동의를 얻으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도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따라서 채무 면제나 유언이나 유증은 단독행위지만 뭐만 주는 거예요?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조건을 붙이게 되면 전부가 어떻게 해요? 뭐가 되죠? 근데 이제 3번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150조가 나오죠. 자, 좀 생각을 해보죠. 150조를 보는데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머리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뭐 아, 너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오늘 학원 가는데 뭐라 그래? 짜샤 인마 네가 공부할 놈이니 짜샤 인마 네가 인마 붙으면 인마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이런 식의 예의인 거겠죠. 그래서 가비올한테 네가 인마 합격하면 뭐죠? 1억을 주겠다라고 가비올에게 뭘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죠, 그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특히 남편분들이 그죠? 공부하는 거에 하, 잘했어, 열심히 해. 이러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맨날 밤마다 집에 오면 아이고 되겠어 뭐 어쩌고 이딴 소리 하면 뭐 그냥 막 열받잖아요, 그죠? 더 열받으니까 어떻게 미친 듯이 뭐죠? 공부라는 거죠.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이 가만 보니까 꼼짝없이 을이 합격할 것 같고 1억을 날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공부 못하다가 집에다가 방화를 했어요. 근데 의리 불 끌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뭐예요?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평균 80점이야. 시험만 보면 무조건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문에다가 못지를 해가지고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150조 1항입니다. 150조 1항을 보시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우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집에다 불 지르고 문에다 어떻게 해요? 못 지른 때에는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은 감금에서 시험을 못 봤으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합격했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이해되시죠?
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약속대로 1억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심하죠. 조심할 거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날 못 봤어요. 그날 오후에 119에 전화해서 드디어 뭐 했어요? 탈출했어요. 탈출하자마자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날은 꾹꾹 참고 있다가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그때 비로소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우측에 중간에 보시면 우측에 상단이죠. 이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시인의 측에 바란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인정되는 때예요. 문에다가 못질 안 했다면 이 사람은 언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방해 시 즉시 이행을 청구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X.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그때 비로소 1억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냥 반대가 있을 수가 있죠. 갑일한테 합격하면 1억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을이 갑의 예상대로 전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전혀 공부를 안 하고 핑핑 놀아요. 그래서 갑이 아이고 자식 네가 공부할 놈이냐고 신경을 안 썼는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시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충 공부해서 합격할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해서 알아봤던 얘가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하시게 150조 2항입니다. 150조 2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합격했다는 사실을 뭐예요? 입증함으로써 1억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주말에 이렇게 막 TV를 막 돌리다 보니까 어떤 이제 프로가 뭐죠 이렇게 방송이 안 됐대요. 방송이 안 됐는데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방송 안 된 걸 이렇게 틀어준다 그러더라고요. 틀어주는데 그 프로 뭔지 모르겠는데 신부님이 나오셨어요. 신부님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토크쇼인데 그 MC가 신부님한테 학창시절 때 컨닝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냥 뭐 나는 뭐 컨닝 뭐 전문가의 컨닝 뭐죠 대빵 많이 했고 남자면 컨닝 기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께서 그래가지고 그게 뭐죠 방송이 안 됐대요. 왜냐면 애들한테 악영향을 미칠까봐. 남자들은 뭐 컨닝 뭐죠 많이 하죠. 저도 컨닝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뭐 지금 생각하면 참 기발난 거 많고 그런데 근데 이게 주택관리사 시험은 컨닝에서 합격할 시험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측에 보시면 이제 조건부 법률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측 하단에 1 조건 성취전을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죠? 148조가 나와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보죠. 조금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꼼꼼히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런 거죠. 야마 네가 붙으면 자식아 내가 이 집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미친 듯이 뭘 시작했냐면 공부를 시작했어요. 갑이 가만 보니 꼼짝없이 뭐예요? 아파트 뺏길 판이에요. 뺏길 것 같다 그래서 공부 못하게 맞고 시험 못 보게 맞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해요? 합격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뺏길 수는 없다 해가지고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요 매매 계약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라고 해놓고 그 아파트를 뭐 했다고요? 팔아먹었다. 이랬을 때 요 매매 계약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148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여기서는 뭐죠?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뜻이겠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뭐하지 못해요? 해야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매매는 을의 이익을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팔아먹으면 을이 합격하더라도 받을 아파트가 없으니까요. 140펄째가 요 매매를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만 해놨지 했을 때 요 매매행위의 효과가 무효냐 유효냐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우드리 판례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으니까 요 매매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문제가 생겨요. 병이 환장하겠죠. 그죠? 병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사가지고 이사가지고 막 해피해지려고 하는데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합격했으니까 무효다, 뭐 니껏 말소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병은 뭐죠? 환장하잖아요. 따라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한데 요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요 조건보건리가 등기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합격하면 아파트 등기입니다. 이거 등기할 수 있어요. 다만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민법 148조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더라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무슨 등기로 한다고요?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300페이지에 박스가 있어요. 그죠? 박스에 판례입니다. 판례 결론부분만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 간 처분 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등 내에서는 뭐라고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일단 뭐예요? 무효예요.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가 없다. 무효이긴 한데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등기가 필요하고요. 이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한다고요?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번 제3자의 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조건 권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도 가능하고요. 보존도 가능하고 담보로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2번 조건 성부 확정 후의 효력인데 1번 조건의 성취 읽어보시고 추계 보시면 2번 조건 성취 법률의 효력 발생식인데 정지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의 성취가 되면 뭐가요? 효과가 없어져요. 주의하실 것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는 있고요. 소급시킬 때는 제3자의 권리를 뭐 하지 못해요? 해야지 못해요. 자, 다시 한번요. 조건 성취 효과는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끝이고요. 핵심 판례가 나와 있죠. 이 판례도 중요하긴 한데 자, 이 판례는 어떤 문제냐면 입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지 조건임을 누가 입증하느냐 이 문제. 정지 조건은 뭐냐면요. 현재 효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뭐예요?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됐음을 입증하는 것은 반대로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놈이한테요. 너 이번 기말고사 때 10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놈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장 사달라고 막 지랄거려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바보야, 언제 아빠가 지금 사준다 그랬어. 네가 미래에 기말고사 때 10등 안에 들면 사준다 그랬지. 무슨 말이에요?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아빠가. 스마트폰 사주기 싫은 사람이 정지 조건임을 뭐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만약에 진짜 기말고사 때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적표 들고 와서 아빠 앞에 어떻게 내보이겠죠? 스마트폰 줘. 다시 말하면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주장 입증하는 거예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입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별거 아니지만 잘 나옵니다. 좀 쉬었다가요.